알겠습니다. 예. 정말 하루하루 아마 정신없는 나날이었을 것 같아요. 9시 20분에 대통령과 아침을 여는 일과를 시작하는 티타임. 하루도 한 치의 그 오차도 없이 20개월을 지낸 것 같아요. 네, 코로나 상황에 이걸 나오셔가지고 사실 걱정을 좀 남겨두고 오시지 않았을까. 제가 나오는 날까지 대통령님께 338보, 그러니까 338번이라는 보고서가 올라갑니다. 그만큼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님과 청와대 또 우리 정부가 혼신의 힘으로 아무튼 이 상황을 좀 한번 그 막아보자. 가교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좀 꼽을 수 있는 게 좀 있으세요? 긴급 재난 지원금을 꼽겠어요.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들이 올라온 것을 정무수석실이 강하게 주장하고 조율해서 대통령이 아침 티타임에 강수석 참 보람됩니다. 우리 국민들이 이 돈으로 소고기를 사 먹다니요. 페이스북에다가요. 네. 그 심정을 올리셨어요. 아... 직접 쓰시나요? 직접 그... 초안을 올려보세요. 그럼 올리면 직접 다시 고칩니다. 그래서 대통령 모시기가 참 힘들기도 해요. 너무 꼼꼼하십니다. 디테일에 강해요.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. 예! 내가 모욕을 또 못한다고. 내가 정인이야! 우기다가 모욕 웃기다가. 후에 좀 아, 내가 왜 그랬을까. 파행을 시키지 않으면 큰 싸움이 나겠더라고요. 혹시 제가 잘못되었으면 우리 대변인을 시켜서 제가 강기정 수석을 크게 꾸짖었다라고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그러지 말라.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을 좀 하시던가요? 검증팀에서는 조금 강기정 수석이 예전에 뭐 국회에서 싸움도 많이 하고 또 야당하고 과연 대화가 될까? 네네. 이런 우려 때문에 부정적 의견을 정무수석으로 올린 거예요. 그런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갈등의 현장에 있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하겠냐. 그런 말씀들을 다시금 해 주시길래 떠나는 사람한테 최대한 정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다. 지난번에 광주 오셔가지고 입자회동 하셨잖아요. 이제 그때 어쨌든 왔다 가셔서 대화의 물꼬는 트인 건 분명하다. 그런 평가들이 좀 있었거든요. 제가 사실은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두 번을 보고를 드립니다. 대통령 좀 도와주십시오. 그때 대통령님 뭐라 하시냐면 빅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예를 들면 치매 전문병원, 정부의 치매 전문병원을 특화시켜서 만들어낸다면 참 좋겠다. 이제는 화석연료로 쓴 산업단지는 거기서 만든 제품은 수출을 금지하는 유럽의 나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아리백 산단을 전남의 어디에 네. 잘 만들어주는 것. 네.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거대한 광주 전남의 빅딜을 이루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죠. 국회의원 활동 이것만큼은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? 어떠세요? 그때 당시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101살 되셨는데 왜 대한민국 노인 어르신들한테 용돈은 자식들만 주냐, 나라는 용돈을 못 주냐,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기초노령연금법이었고 이 치매중풍의 이런 그 노인성 질환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고민하다가 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소위 지금 요양보험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법을 제가 직접 두 가지 법을 만들었던 것을 전 지금도 너무 제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강기정 전 의원님 하면 필리버스터 당시에 눈물을 흘리던 모습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. 그때 그 눈물의 의미 어떤 거였을까요?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몸으로 막는 것.
이것밖에 없었던 거죠. 또 그런 과격폭력의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쩌면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공천에서 컷오프 되기도 했고, 제 12년의 국회의원 생활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아, 국민들의 눈높이에 과연 내가 맞게 행동했는가, 그렇지 못했다, 이런 어떤 그런 그냥 감정이 복받쳐 올랐던 거지. 상무지구에 사무실 좀 보러 다닌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. 그럴 여력을 갖지를 못했고요.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. 광주시장 출마하실 예정이시죠? 아직은 그 문제를 지금 고민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새로운 민주정부, 이어달리게 할 민주정부가 태어나냐 마냐가 최대의 저희들의 고민인 거죠. 네. 그 일에 온통 관심과 우리의 고민이 집중돼야 될 때고, 광주시장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. 네.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무수석이라는 현직은 내려놨지만은 제가 20개월 얻은 그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네.